오늘은 디아이콘 BTS 화보집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을 보고 아 이건 안 사면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굿즈 중에서도 멤버들 사진이 나온 굿즈는 웬만하면 다 사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멋있는 착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찍었을 멤버들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체 멤버 버전과 정국 버전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전체 버전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취급주의라고도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우, 꽤 무거운데요? 이게 화보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와 이렇게 화보집과 멋있는 지관통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마이갓. 와. 일단 화보집은 이따가 열어보고 지관통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포스터예요. 엄청 많이 들었나봐요. 이거 왜 아파? 아우. 자. 아, 여러분, 발부터. 오이, 어디까지 갔는지. 와, 대박. 대박. 전체샵 브로마이드네요. 우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은? 우와, 너무 좋아. 다음은? 슈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조명이 지금 자꾸 비치는데. 와, 이거 진짜 커요. 엄청 커요. 이게 화면에 다 나오지도 않아. 떤다. 갑자기 단체 사진 어때? 우와. 와, 너무 예쁜데? 이렇게 길이가 기니까 새롭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때요? 와, 비율 보이시나요?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다리가 너무 예쁘죠? 치맨 미쳤다. 와, 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전신 컷이 이렇게 길게 크게 온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진짜 이게 패션 화보 아닙니까? 와.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와! 찍게! 찍게! 오마이갓! 미쳤다. 너무 좋다. 처음에 안 열려서 조금 짜증났는데 아,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지금 화보집 열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잖아. 아, 좀 괜찮은데? 좀 괜찮은데요, 이거? 아, 씨, 마음에 들어. 이거 예쁘니까 이렇게 딱 놔두고 자, 화보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보집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이 표지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열어볼게요. 와, 먼저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 하나가 있고 포토 카드. 이게 표지죠? 에요. 찐. 다들 눈빛이 슈가. 제호. 아, 예쁘다. 너무 멋있죠? 아, 머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일곱 멤버의 포토카드와 세 가지 버전의 단체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체질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포토카드 10장 들어있고요. 다음 캘린더 있는지 몰랐는데 렌티큘러 보이시나요? 우와, 이거 뭐야.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여요, 사진이. 이렇게 컬러감 있는 사진 하나, 흑백 사진 하나, 다른 포즈의 컬러 사진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느낌을 주네요. 완전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예쁜데요? 오는지도 몰랐어. 라이프 거죠?이 아니라 BTS 거죠. 예쁘다. 이렇게 멤버별 생일도 표시를 했네요. 오! 이렇게 사인도 들어가 있고. 분위기 좀 보세요. 이렇게 개인 컷들이 하나씩 나올 건가 봐요. 또 약간 조금 센스 있다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남준이 다음 석진이잖아요. 다음에 슈가 나오면 센스 인정해드립니다. 과연. 오. 일단 센스 인정. 사람이에요. 혹시 당신은 천사입니까? 여정입니까? 여정입니다. 이 줄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얼빡샷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우와, 너무 예뻐. 이거 그거 아니야? 작년 건가? 작년 거 아니에요? 써보니 그렇네. 와,
지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달력은 생각도 못했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짱이네. 다음은 드디어 화보집! 와! 화보집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기대했거든요. 두께 보실래요? 이 두께 무엇? 다양한 사진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 보라색. 겁나 보라색. 오, BTS 쿠션. 보라색을 많이 썼구만. 와, 심쿵. 슈가만 눈을 감았네요. 너무 좋아. 첫 장부터 너무 좋죠? 아, 위였어요. 인터뷰는 나중에 영상 다 찍고 제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우와. 와. 아, 아, 아. 미쳤어. 예뻐요. 비누방울이죠? 말문이 막히네, 말문이. 아, 귀. 너무 예쁘죠? 아, 귀여워. 귀여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아. 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의 느낌. 빨리 봐야 돼도 빨리 볼 수가 없네, 이게 사진이. 아, 넘길 수가? 자꾸 보게 된다. 아, 예뻐. 아, 강아지 뭐야, 귀여워. 귀여워. 이런 컨셉 진짜 잘 어울려요. 호비, 청순해. 와. 너무 예쁜데? 슈가. 슈가는 이 눈에서 나오는 느낌이 너무 좋지 않나요? 뭔가 달라, 눈빛이. 속눈썹 짱김. 귀여워. 눈에 가마도 이쁘고, 떠도 이쁘고. 찡! 완벽하죠? 괜히 월화행이 아니죠? 입술 봐. 예. 길었지. 근데 빨리 넘겨야 돼. 지금 어떡하지? 어! 와우. 냄질. 진짜 이 사진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 냄질이가 좋아하는 식물과 함께. 분위기, 와. 이거는 인터뷰 내용이죠. 와, 이것도 다르네, 느낌이. 귀여워. 와, 바지가. 아, 귀여워. 그런 거네요. 이쪽 편은 귀여운 버전, 이쪽 편은 멋있는 버전. 지민은 자만하지 않는다. 아, 신공 포인트를 아는 것 같은데, 이 편집자분이. 희망은 언제나 홉. 이게 갑자기 글씨가 확 눈에 들어오네요. 아미는 제이홉의 비타민이었다. 홉이니까 좋아하는.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지금. 아미를 위해 쓴 오선지. 오, 너무 감동이네요. 아미를 위해 음악을 만드는 제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또 감동 주기 있음. 귀여워.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죠? 얼마 전에 그렇게 한쪽 눈 감고 볼콕 안 해주더니 여기서는 했네. 최근에 굉장히 크게 번아웃이 왔었대요. 그때 쓴 곡이 어비스였나봐요. 그 곡 가사 자체가 조금 슬프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진의 그 뭐랄까요, 조금 더 깊은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자작곡을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겉으로 티를 너무 안 내니까 자작곡을 들으면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모두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써서 들려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모든 멤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아, 귀여워. 이 두 장 남겼어. 윙크는 꼭 해달라고 했나 보죠? 다 윙크를 하고 있네. 와, 이런 회사는 절대 없는 시그니처 포즈. 아, 귀여워. 제일 귀엽다, 제일 귀엽다. 페인트를 이렇게 착 칠한 느낌의 옷이네요. 이거 그거죠. 커넥트 빛
BTS 뉴욕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쵸? 맞네. 그때 엄청 추웠다고 그랬는데. 귀여워. 이때도 디아이콘 화보를 찍었었군요. 틈틈이 찍었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코로나 난 놈이 찾아올 줄. 멤버들도 몰랐겠죠? 이때 막 지민이가 사진 찍어주던 거 되게 귀여웠는데. 많이 추웠어요. 키 빨간 거 보이시죠? 근데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니. 이렇게 잘생겼지? JK. 머리 색깔 되게 예뻤네. 그 공작색 깃털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인데요. 왜 이렇게 빵 터졌어? 이때 무대 진짜 너무 예뻤죠? 경복궁. 와. 잘생겼어. 우리 멤버들 한복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이 담았네요. 예쁘다. 아, 이거에 자켓을 또 입은 거구나. 이런 푸른색 한복이 진짜 잘 어울렸어요, 슈가가. 유일하게 짧은 자켓을 입었던. 짧은 자켓도 너무 잘 소화했죠. 안 돼. 귀여워. 신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옷 입어라. 어허. 많이 더웠나 보다. 귀여워. 아, 안에 이런 느낌의 셔츠였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 이거 더워가지고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어. 이렇게 마이크도 진짜 예쁘죠? 바뀐 마이크. 아, 예쁘다. 살짝 이렇게 V넥 엄청났죠? 아, 이거 방 PD님한테 전화할 때 그 모습이죠. 되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끝이네. 전체 버전 허브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디아이콘 전체 버전을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진 허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체 버전을 살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JK 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포방포하세요. 안녕.